안녕하세요. 오늘도 포항입니다. 오늘 조금 날씨가 풀렸는데 도보권에서는 요즘 힘들어가지고 수온도 많이 낮고 지금 포항 수온 보니까 9.8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어종이 뭐가 있을까? 지금 그래도 핫한 어종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그 전에 낚시방을 들리고 오늘은 동출자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송을 봐와주신 구독자분이 계신데 오늘 같이 동출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뽕돌 있어요? 25, 30? 25, 30만 있으면 되나? 이거 두 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영일만. 안녕하세요. 죽어야지. 네. 오늘 몇 명 타야? 6명이요. 제1등으로 온 거예요? 몇 개 정도 필요해요? 두 사람이 하면? 두 사람이 하면 한 4개 정도 해갖고. 네. 모자르면 이것도 배에 또 있거든요. 아, 네네. 이거랑 대여 로드 두 개. 배 잡습니다. 동출하시는 구독자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새로운 인사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는 낚시는 초보분들도 네, 다 하실 수 있는 낚시라고 해서 많이 잡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잡으면은 먹방까지. 몇 개 나셨어요, 반은? 나 이거 한 개 8개 다 달았어요. 8개 다 달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 6개 그냥 다 달면 되겠다. 자, 구명조끼 착용 안 하신 분들은 구명조끼 필히 다 착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산내에서 얼지 않으니까 풀 잘 들어보시면 돼요. 누가 좀 잘 주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까지는 15분 정도 이동할게요. 바늘 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출발. 네, 수심 20m 뿐이고요. 자, 준비되신 분들 바람 내려보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우와, 너무 이거. 자, 미끼 없이 이렇게 카드채비로만 하는 낚시거든요. 한번 저도 처음 해봤는데 해볼게요. 어근들이 좀 많이 숨어있네. 내가 나타나서 그런가? 질이 언제 올라나. 자, 한 번씩 그 너무 뜨면은 좀 풀어갖고 바닥 한번 찍어주셔야 돼요. 어, 고기다, 고기다, 나 고기다. 아닌가? 상상입질이었나? 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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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다. 아닌가? 어, 느낌이 모르겠다. 어, 잡았다. 잡았다. 꼴락 나왔다. 꼴락 잡았다. 이 한 마리 입질 올 때마다 걷어야 돼요? 줄을 올라오려면 그냥 그대로 냅둬야 돼? 오늘 저녁에 꼴락 숯불구이 해 먹을 거예요. 우선 오늘 조과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조과를 한번 지켜봅시다. 오, 나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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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더블 입질. 오, 나 왔다. 오, 씨. 오, 나 왔다. 자, 한 마리 물었을 때 조금 기다려주셔야 돼요. 우와, 근데 크다. 예, 한 마리 물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기다리래, 기다리래. 나는 물었는데 기다리래. 기다려야겠다. 오, 몰락사이 좋다. 한 20cm 정도 넘겠다. 20 넘겠다, 기본. 나 한 마리 물었는데 더 기다리래 해서 더 기다리는 중이야. 걷어보고 싶은데? 우와, 씨, 묵직한데? 몇 마리야? 우와! 어. 우와! 우와, 네 마리! 우와, 네 마리다! 우와, 미쳤다, 이거! 우와, 잠깐만! 우와! 야, 볼락이 여기 다 있었네! 미쳤다, 우와! 우와, 미쳤다, 밤도 아닌데! 오, 기다리래! 어, 기다리래요! 똑배기! 너무 작은 거 나죠, 똑배기! 나 지금 총 5마리! 우와, 재밌다, 이거! 멀미를 싹 잊게 해주는데? 나 볼락구이 완전 맛있는데. 뭐 별 액션 안 해도 이게 넣을 때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들이 그냥 와서 따다닥 무네. 미끼도 없는데. 확실히 도보권보다 사이즈가 좋다. 오, 두 마리. 오! 와라, 줄줄이. 볼락 이거 기름에 그냥 식용유 튀겨 먹어도 맛있는데. 근데 이미 먹방거리 나왔다, 근데. 아, 여기도 28m 권이고요. 자, 인공호첨이다. 살짝 끓여주셔야 돼요.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러네. 흰새가 오, 한 두 마리 이상은 있겠다. 컸으면 좋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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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다섯 마리 잡혔어. 우와, 근데 사이즈 크다. 이거 열기잖아. 열기. 오, 열기 사이즈 좋다. 바늘 6개 중에 5개 걸려놨어. 한 마리 붙었어. 나 이제 한 마리 기다려봐요. 나도 6마리 들어올릴 거야. 오, 묵직한데? 오, 2마리다. 그래도 2마리씩은 올라오네, 걔도. 2마리 이상은. 열기도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다는데. 오, 우와. 보라색 좋다, 우와. 2, 3시간만 해도 꽉 차겠는데? 1씩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잘 나오면? 우와.
아니, 냉장고를 아주 꽉 채울 수 있겠는데 이거 한번 타면은. 우와 우와 미쳤다 이거. 잠깐만. 우와 우와 이거 미쳤다. 야, 뭐 고객님 줄줄이 다 타고 올라와. 얘네 봐봐요. 무슨 악세사리 맨키로 막 올라와. 볼락 사이즈도 좋아. 하다못해 여기 걸려있거든요. 바늘에 다 걸릴 때까지 애들. 오오오 세 마리, 두 마리 되겠다, 두 마리 되겠다. 아씨 올려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무겁다. 아, 와 많이 걸렸나 보다.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아니 이거 뭐야. 둘 다 초보인데 뭐 줄줄이 사탕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악세사리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뭐 거의 조업 현장 아니에요? 나 멀미를 잊었어 지금. 얘는 좀 작으니까 놔줄게요. 똑배기 좋다. 얘 20cm 훨씬 넘겠다. 똑배기 날아. 아 날아 날아. 나 꽝 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허무하다. 허무해. 도복권에서 했던 그 대여하는 거는 돈 내고 대여하는 겁니다. 선사마다 대여비가 조금씩 달라요. 평균적으로 만 원? 채비도 와서 사고 뽕돌은 20호에서 30호 정도 구매하라고 해서 20호가 안 팔길래 25호랑 30호 구매해서 왔거든요. 아니 이거 손질이 일인데? 입항하기 전에 한 시간은 그냥 손질만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배에서? 어어 나도 두 마리인 것 같다. 세 마리? 나 여섯 마리 한번 걸어봐야겠다. 우와! 여섯 마리 걸렸다. 여섯 마리 걸렸다. 여섯 마리.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나도 올려야지. 오오 난 세 마리. 아 얘는 좀 작다. 똑배기 또 왔어 또 왔어. 오오오오 이거 봐. 오, 난리 났어 지금. 한 세 마리 나 들어봐야겠다. 아 두 마리 한 마리 빠졌어. 아 15cm 이하 방생인데 대충 한 18cm 정도 돼도 그냥 방생하려고. 이제 포항은 볼락 열기 선상이 오전 오후랑 오전 배랑 오후 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오전 오후 기준으로 오전 배 5시간 오후 배 5시간이야. 저희는 3시부터 8시 그냥 손질하는 게 일이야. 손질 지금 초보인데도 이렇게 망쿨할 정도면은. 아 들어 올릴까? 오 무거운데 나? 아, 올려야겠다. 우와 나 여섯 마리다. 여섯 마리다. 여섯 마리. 우와 악세사리 맨키로 또 줄줄이 나왔어. 아까 볼락이 막 다섯 마리씩 올라오더니 열기도 겁나 맛있는데 진짜. 이거 빼는 것도 일이구만. 똑배기 여섯 마리 다 올렸다. 나 한 달 동안 못 잡은 고기 지금 오늘 다 잡는 것 같아. 아휴 이렇게 해서 피를 빼야겠다 했다. 아 힘들어. 네? 한 마리 했다고요? 네 주세요. 아우 손이 더 점점 녹히고 잡아도 지금 또 손질하는 길이고 안 잡기도 뭐하고. 피도 빼주자. 나도 커피 하나 먹고 와야겠다. 아 근데 이거 좀 솔직히 너무 힘들다. 조업이다. 두 시간 남았다고요? 목표치 이상으로 잡았어. 열 마리만 잡으려고 했어 나 원래. 자, 와, 진짜 많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한 두 달치 고기 다 잡은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꽝 치고 다니네. 아니 좀 만족하는데요? 너무 만족하는데?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다음에 또 봬요. 네. 아 진짜 선상 지금 입항했습니다. 한 5시간 정도인데 너무 많이 잡혀서 멀미도 그렇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3시간 정도만 했는데 그래도 쿨러 조항이거든요. 다른 조사님들은 저희보다 훨씬 많이 잡으셨어요. 저는 이 정도만으로도 만족하고 저는 사실 저렇게 많이 안 잡아도 돼서 오늘 너무 만족하는 낚시였습니다. 자 먹방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먹방은 볼락 열기 숯불구이를 하러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좋다. 실내에서 고기 손질할 수 있어서. 다 씻었습니다. 야채 준비 끝. 볼락구이 엄청 맛있겠다. 열기로. 저 여기다 칼집을 딱 내가지고 나 차에 또 천일염이 있으니까 천일염으로 또 간을 딱 한 다음에 기가 막히죠.
난 이래서 딱 나 먹은 면치만 딱 잡고 그게 제일 마음 편해. 선장님 되게 젊으시거든요? 되게 친절하고 손님들한테도 되게 저기 뭐야 뭐 이것저것 날려주고 편이 좋으시더라. 여러분 나중에 포항 올 일 있으시면 타세요. 자, 오늘 잡은 거 3분의 1, 1도 안 되는 양이에요 지금. 엄청 많아 저기. 어. 소주 삼겹살이랑 뭐야? 왜 한우 샀어요? 한우 갈비살 안심. 야채 좀 치우시면 안 돼요? 야채 안 먹을 건데? 삼겹살이랑 쩔었다 쩔었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오, 오! 어머 이래, 이게 간은 소금으로 해야지. 근데 좀 간이 잘 배는데. 냄새가 미쳤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오늘. 아,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짠짠. 난 볼락이 진짜 제일 먹고 싶다. 볼락. 나 이거 먹을래 이거. 오 맛있겠다. 안심. 입에서 살살 녹는다 완전. 맛있다. 삼겹살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진하다 참기름이. 무슨 농사 짓는 거야? 짠. 짠짠짠. 짠짠짠. 아, 근데 야채 안 먹을 거면서 왜 사오셨어요? 아니 사온 게 아니라 이거 거기 사면 또 나 깜짝 놀랐다 저 보고 얼굴이 요만해가지고. 난 진짜 얼굴 조그만하게 했다니까. 사람들 보면 다 놀라는 게 얼굴 진짜 주먹만 해요. 그리고 화면에 얼굴 되게 각져 보이는데 안 그래 보인다. 그리고 화면이랑 너무 다르다. 너무 실물이 너무 예쁘다. 어? 화면 왜 그렇게 나오냐. 근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거의 한돈 취급하니까. 아, 볼락 먹고 싶다. 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저녁에 되게 잘 나오더라. 빨리 나와서 더 30분만 더 해보라고 지금 많이 나온다고 봤는데 밖에 비가 막 와. 비가 오는데 막 거기서 하고 계셔. 많이 안 잡아도 된다 그러니까. 아 지금 엄청나는데 보니까 또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올리고 계시는 거야. 그게 몇 리터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만한 아이스박스 꽉 채워가셔서 꽉 채웠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볼락이랑 열기 선상에 지금 오징어 선상을 저번 주까지 했다가 지금 안 나와서 볼락 열기 선상, 피문어, 도다리 선상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가는 걸로 아는데 지금 다들 볼락이랑 열기 선상을 한대요. 또 상황에 따라서 조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시기에 어디 가도 힘들고 또 어디 가서 잡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선상에서 이렇게 손맛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냉장고로 또 채우시는 기회고 저는 지금 오늘 한 두 달치의 고기를 다 잡은 것 같아서 오늘 너무 만족하고 여러분들도 도복권만 고집하지 마시고 선상 타셔가지고 손맛 많이 보시고 냉장고 꽉 채우십시오. 네. 어, 다 익었다. 맛있겠다. 아, 냄새 좋다. 낚시는 즐거워야 되고 내가 오늘 느낀 게 오랜만에 또 그걸 느꼈어. 사실상 고기를 많이 잡으면 좋지만 저는 항상 고기를 그냥 내가 가져갈 만큼 내가 먹을 만큼만 잡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욕심은 안 나요. 근데 너무 힘들게까지 막 하면서 고기 욕심 부리거나 이러고 싶진 않고 내가 잡을 만큼만 잡았으면 그게 제일 즐거운 낚시인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아직 3시간 남았어 2시간 남았어 그 안에 고기를 더 잡아야 돼. 이건 사실 사람의 욕심인 거잖아 그죠? 그냥 낚시는 즐길 만큼만 즐기고 내가 갖고 갈 만큼 또 먹을 만큼만 딱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재밌으셨어요? 네. 힘들었잖아요 솔직히. 아, 넣을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넣을만 아니면은 진짜 맛이 재밌겠던데. 볼락 먹겠습니다. 겁나 맛있겠다 진짜. 볼락 대망의 볼락. 아 볼락 맛있다. 아, 볼락 완전 맛있다. 한데. 볼락 진짜 맛집이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제 왜냐면 볼락 낚시 기다리시는 분도 있어요. 열기 한번 먹어봐야겠다. 열기 빨간 건 열기. 아, 열기도 진짜 맛있죠. 열기가 근데 훨씬 더 담백하다. 열기도 맛있네. 맛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감성돔, 돌돔 이런 돔에 되게 약간 그게 있잖아. 근데 이 열기랑 볼락도 어떻게 보면 고고고정이거든. 감성돔 5자랑 볼락 3자랑 바꾸지도 않는다 그러잖아. 그만큼 맛있는 생선이라고.